자는 동안 컥컥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전문적인 검사로 코골이 수치를 확인하면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365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부터 뇌졸중, 심근경색을 부르는 이상신호, 수면무호흡증입니다.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수면장애입니다. 심한 코골이가 있거나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거나 다음날 업무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너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주무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자주 깨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목둘레가 두꺼운 중년 남성에게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면다원 검사가 필수입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하루 주무셔야 되는데요. 주무시는 도중에 시간당 숨이 멈추거나 숨이 덜 쉬어지는 것이 5회 이상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선 객관적인 판단을 돕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면다원 검사. 하룻밤 자는 동안 몸에 붙은 센서가 무호흡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분석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로 다양한 수면장애들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것들을 다 감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면무호흡증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코골이 수치와 뇌파를 잘 보아야 합니다. 수면 중 무호흡이 확인됐다면 숨길을 열어주는 기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몸에 어떤 후유증도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응이 힘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양압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강으로 기도가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강이 막혀 있는 분들은 비강에 대한 전처치, 수술 같은 것을 먼저 하여서 비강의 통기도를 확보한 뒤에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본인한테 맞는 압력을 정확하게 구해서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양압기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증명되고 있죠. 질 높은 수면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만큼 이상 증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365였습니다.